지금 K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되었다가 4라운드째 연막게 됐는데 상당히 무관중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팬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선수들에게 기쁨을 응하는 호흡인데 좀 그런 위대한 그런 경쟁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고 성남에서는 지금 아직 K가 없고 상당히 공수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잘 지금 좀 짜여지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팀을 상대로 또 저희 안방에서 정말 서울다운 그리고 이 홈에서의 그런 계속 연습 분위기 이런 게 부족해 나올 수 있고 아마 우리 선수들이 저보다 본인들이 각자 잘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좀 강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중요한 경기 끝났지만 이번 대회가 끝나냐에 따르고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는 잡으려고 하는 경기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저번에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이랑 팀이 매번 그냥 했을 때 좀 든든하고 많이 뛰고 수비적으로 되게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할 때 조금 제 팀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 다 열심히 뛰어갖고 준비하는 게 아마 김남일과 김 감독은 워낙 선수 때 2000년 월드컵부터 유명해지기는 경기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줬었고, 오늘 또 좋은 또 이런 그런 추억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런, 후배인데, 정말 또 이 견제는 한번 지도자로서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첫, 그런 감독 게임을 했을 때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선생님 보이보다 팀을 잘 꾸려가고 있고 본인도 그렇고 정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노력을 계획하지 않고 하다 보면 아마 당장 이번 주말 경기는 물론 승패를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기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이런 좋은 점을 또 성대하는 그런 것도 나누고 싶고 또 도전자 입장에서 부담 없이 우려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싶고 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친구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게 열심히 하고 싶죠. 항상 오래전부터의 부서는 항상 우리 팀들이 그런 공직이 된 상태고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뭐 김 감독이 뭐 우리 팀을 잡고 싶다는 그런 본인이 그런 속내를 드러냈지만 이 시간과 이 진영 그런 경험, 오늘 정말 이렇게 쉽게,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지난 10년은, 거의 끔찍할 정도로, 힘들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첫 경기보다는 정말 거의 진영 강한점, 그런 경기를 계속할수록 아주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친구가 과감한 그런, 또 본인의 그런 장점을 또, 유연한 그런 이 생각의 속도, 이런 기술, 상당히 강렬하게 기대되는 친구고, 우리는 항상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팀으로서, 한 친구, 한 개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잘 막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앞으로,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조금씩의 팀이랑 조금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주장 좋고 가진 것들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서울이랑 팀은 이번에 아무래도 기억하시고 운동량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선수들이 강하고 공수를 보고 열심히 여자부터 만나면서 성남이 전체 K리그에서 슈팅 횟수가
이득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강원전이 수상의 시행수가 많이 나왔고, 특시에는 이런 발표, 했을 때 이 수비를 상당히 이 수적 가담,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 그런 팀이고, 공격 시에는 아주 이 잘 돌리는 포지션 체인징을 통해서 상대를 조금 포지션 이탈을 갖다가 좀 이런 이용하는 그런 형태고, 경기를 계속 끌다 보면은 그냥 호락호락한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일요일날 더 지금 기대가 되고,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상대가 밀집 수비도 지난 광주전에 우리는 또 이미 그런 경기를 또 했었고, 상대가 그렇게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공격 패턴대로 끌리고 들어갈 생각이고, 홈에서 우리가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공세감, 안정감, 기능감을 좀 관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무장함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로 좀 젊은 패기 같은 그런 한발 터지는 그런 걸로 1대1도 못하면 그렇게 막으려고 할 것 같고, 솔직히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교통이나 그런 걸로 통일도 같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 감독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항상 한 시즌 중에 그런 어떻게 이런 위기 대처, 상상도 못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많이 돌려지는 게 축구장 안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빨리 종합을 하고 안정감을 가져와야 되고, 이런 대처법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고, 물론 박동진 선수의 그런 공백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지만, 어차피 또 본인이 또 발전을 위해서 또 또 가보고, 하지만 그 동진의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좀 아쉽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일적인 부분을 접근했을 때는 그 친구의 공백을 전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선택할 선수는 없구나. 워낙 미드필더들이랑 뭐 수비형 미드필더들 이런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창이 선수와 세종 경이랑 뭐 알리바이크, 로스 마을 헨처이랑 미드필더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누구랑 저도 뭐 시너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너무 잘 맞아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같은 실력은 사실 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조금만 우리 선수들이 또 이 멘탈적으로 이런 것만 조금만 잡아주면 우리는 곧바로 좋은 우리의 그런 경기력을 회복할 것이고, 지금 아직 뭐 만족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 한 경기를 그대로 봐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 감독이 어디 선수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해보다 좀 달라진 것은 조금 선수들은 과연 풀이 K1, K2 모든 경기들을 보시겠지만 한 70분 지나고 나서 체력들이 뚝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지 않을까. 벤치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래서 백업 작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